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시오의 금전 지원만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시오와 함께 에디토리얼을 준비해볼 기회가 생겨서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여름 티셔츠 코디도 함께 보여드리고 에디토리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짧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옷 고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제가 준비한 에디토리얼은 다섯 커플 친구 요 분들의 시밀러 룩인데요. 제가 옷을 고르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지만 영상 길이도 그만큼 길어질까봐 제가 어떤 옷들을 골랐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토리얼이만큼 제 입맛만 추구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도 좋아하실 법한 다양한 스타일의 티셔츠들을 골라봤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첫 번째 커플의 테마는 미니멀 커플 룩이에요. 이 커플의 첫 번째 착장은 무지 티셔츠지만 다른 컬러를 준비할 거예요. 여기에 여름에도 긴 바지 고수하시는 분들을 위한 밴딩 슬랙스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체크 패턴으로 이런 포인트 아이템이 사진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꿀팁 인스타도 활용하세요. 그리고 깔끔한 미니멀 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블랙 슬리퍼 류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장에서도 최대한 깔끔한 티셔츠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밀러 룩이니만큼 다른 컬러로 그리고 미니멀이니만큼 슬랙스 원단감에 투플리츠가 살아있는 어벙한 느낌의 노클 팬츠가 제 눈에 들어와서 매칭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의 모카신을 신는데 여기다가 하얀색 그 하얀색 양말을 신길 거예요. 이것도 사진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Stalkers. 다음 커플은 깔끔하되 힙한 커플 룩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룩은 프린팅 티셔츠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얇게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골라봤는데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이 티셔츠의 힙함을 조금 더 더해줄 코팅진을 준비를 했는데 남성, 여성분 둘 다 같은 거를 입힐 거예요. 실루엣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도 쉽게 매칭하실 수 있는 건 블랙 슬리퍼 류들이에요. 제 눈에 로스트 가든 제품들도 보여서 이 제품군들까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힙함을 살려줄 조미료로 버킷햇을 가져올 거예요. 다음 착장에서는 좀 레트로한 힙함. 이 포인트 넥라인에서 오는 레트로함이 살아있더라고요. 팬츠로는 루즈한 실루엣의 크링클 팬츠 그리고 스티칭 디테일이 살아있는 데님 팬츠를 그런데 요청드릴 게 전체적으로 이 팬츠들을 입을 때는 좀 골반까지 내려 입어라 막 벗겨질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 이 룩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슬리퍼 리들과 매칭할 거고 버킷햇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남남 친구 시밀러 룩이에요. 요분들은 좀 테마를 잡아봤어요. 내가 마치 저기 사이에 껴서 놀러가고 싶은 마냥 캠핑을 간다. 가서 막 삼겹살 굽고 논다. 로고 플레이가 들어가 있대. 제가 좋아하는 유행 타지 않은 아치형 로고들이 이쁜 제품들로 준비를 했는데 팬츠는 그라미치 나일론 팬츠로 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컬러감을 좀 다르게 이런 게 또 사진에 굉장히 이쁘게 보인다는 걸 알아가지고 요 두 분들의 룩에는 코모레비의 쪼리를 색깔별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막상 가가지고 맞는 컬러 조합을 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 룩의 하이라이트는 제 생각에는 액세서리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자를 버킷햇과 캠프캣을 준비를 할 거예요. 다음 착장도 비슷하게 갈 건데 한 분은 티셔츠 프린팅 포인트가 뒤로 가게 한 분은 앞으로 오게끔 준비를 해봤어요. 좀 대비되는 색감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 룩에도 마찬가지로 그라미치 팬츠를 다시 활용할 겁니다. 그라미치 팬츠가 워낙 다양한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좀 매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캠핑 가고 싶... Stalkers. 자 다음은 여자 친구 시밀러 룩이에요. 여기에 좀 제 감성을 많이 녹여냈어요. 매니시한 느낌 실제로 남성 제품들인데요.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실루엣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시한 반팔 니트인데 포켓으로 좀 캐주얼함을 잡은 제품과 여기에 그라미즈 팬츠를 여성분들께도 입혀버릴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사용됐던 코모레비 쪼리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하이라이트보다 캠프캣도 준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착장에서는 캐주얼 꾸안꾸 무드를 내기 쉬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준비했어요. 수건 같은 재질로 하나만 입으셔도 포인트가 되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편안하게 이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린넨 팬츠로 준비를 했는데 와이드 어벙한 실루엣의 린넨 팬츠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쪼리 끌면 제가 상상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편하지만 꾸민 듯한 사진에 이쁠 법한 룩을 완성한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 커플은요, 티셔츠에 좀 더 포커싱을 둘 거예요. 그냥 무지 티셔츠로 가시는 것보다 포켓 디테일이 있으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데 반다나를 이렇게 포켓에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두 컬러를 커플에게 입힐 거고요. 여기에 꼭 해보고 싶었던 코디가 있어요. 와이드하고 막 곱창진 그런 데님 팬츠. 보이센트럴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깔별로 준비해달라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를 조금 뿌려볼 건데요. 브랜즈의 모카신을 이렇게 연청 곱창진과 입으면 완전 내 스타일이다. 그리고 여성분께서는 뭐 스니커즈 매칭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요 커플의 다음 착장 또한 요 보이센트럴 진들을 데리고 올 건데요. 티셔츠를 좀 두 개의 다른 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분은 컬러감 있는 티셔츠에 연청 바지에 그 모카신 조합, 그리고 다른 분께는 프린팅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더 차분한 느낌을 주는 티셔츠를 입히고 여기에 흑청 워싱이 들어간 보이센트럴 데님을 입힐 거예요. 그럼 뭔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렇게 해서 데님에 이쁜 티셔츠들을 연출해주시는 커플 룩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뭔가 휙휙휙 준비한 것 같지만 제품들을 고르는 데만 2-3일이 걸렸어요. 옷이오 결혜님과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옷들이 정해졌고 에디토리얼을 찍기 위해서 촬영팀, 저스트 팀과 저와 옷이오 팀이 뭉쳐서 에디토리얼을 촬영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에디토리얼 촬영 현장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요. 맞을걸요? 자, 에디토리얼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일단 세팅 준비 중이시고 이제 모델분들이 시간 파트별로 나오실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자연광 받는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이 택도 떼도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빠질 거예요. 생각할게요. 아, 상냥해. 이거 이쁘다. 포인트 바지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하세요. 이따가 제대로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저스트 팀의 대표님이신가요? 아, 네.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스트 팀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멋있는 건 다 하려고. 팀님은 이거는 약간 이거 들어가서 너 이거랑 이렇게 같이. 아, 오케이. 그렇게 하면 그럼 얘도 네이비 중 하나 맞춰줄까요? 네이비, 네이비 화이트나 네이비 오렌지 둘 중에 하나. 쿠션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이거 괜찮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이렇게 포인트 되는 아이템? 반다나 약간 이런 느낌? 오, 예쁘다. 이거 차기 이거였죠. 이거에 네. 아까 이 데님 팬츠가 요거 네. 남자분이 요렇게 입고 여자분이 요렇게 입고 레더에는 어차피 또 이거 가야 될 것 같죠. 이거보다는 네. 이 여자분은 이거 두 개 계속 신기고 고정하고 남자만 요 로가 두 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응. 저거 별로예요? 무슨 채널 운영? 저 패션 유튜브. 여성. 네. 혹시 채널 홍보기. 응. 저 히라 영어로 OCO. 네. OCO에서 MD로 한 유튜브로 투잡돼도 되는 거예요? 대외석한. 그렇죠. 생각보다 안 크마다. 이게 이걸로 나랑 이제 싸울 거잖아요, 그죠? 바둑돌 싫다 그랬고. 왜? 바둑돌 싫고? 그러면 아예 모노톤으로 입혀놓고 신발만 바꾸. 자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이건 오케이. 이건 오케이. 신발 바꿔 신는 거 내가 오케이. 이렇게 신발이랑 맞추는 거. 근데 이거는 아, 오케이. 없어요. 아! 아, 근데 검정검정이면 되게 이상한데. 아, 왜 자꾸 그거에 대해 왜 그러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 티랑 신발이랑 맞추면 약간 촌스러워 보여. 진짜. 안 촌스러움. 여기 근데 색깔 주기로 했었죠, 우리. 이 여자분한테 이 슬리퍼 쪽. 응. 얘는. 얘는 뭐 검정색 이거. 아수라 발발 다 돈이 벌고 싶으세요? 이건 타월지 느낌. 아, 이거 귀엽다. 아, 이러면 너무 시밀러 하겠지. 아예 포인트로 이렇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가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내 취향은 이렇게 입고 싶기는 해. 내가 입는다면. 이렇게요? 왜 표정이 좋지 않아? 네? 왜 표정이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네, 어때요? 난 깔맞춤 좋아해요, 사실. 근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 더.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고 싶어 제 마음대로 했으니까. 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게 해줄 거예요? 네, 어차피 그 전 착장도 깔맞춤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 잡을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해주시는 거요? 네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에디토리얼이 나왔습니다. OCO 측과 저스트 분들과 저의 합작 콜라보레이션. 뭔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코디를 하면서 저희 매니저께 입혔던 그런 느낌이 멋진 사진 작업물로 나오니까 뭔가 뿌듯하네요. 그리고 저희 에디토리얼은 기획전으로 이어지는데요. 기획전 할인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 스토커즈 추가 할인 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추가 쿠폰까지 사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내 구매 고객 한정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무려 사은품이 뉴발란스 992. 저도 신청해봐도 될까요? 징긋. 자, 그럼 저는 좀 더 핫핫 서머 이런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에디토리얼 재밌었어요.